보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진행을 못하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입술색이 참 예쁘네요. 지금 제가 경호원 역할을 하고 있죠? 이때 힘으로 밀고 나온 괴력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직접 경험한 여성 팬의 힘은 대단했어요. 사진 조심해야 돼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흥분했냐는 듯 차분히 사진을 찍는 여학생. 소원 성취. 여자분들의 사투리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뭔데 뭐 오빠야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부산분이 좀 봐라. 알았어요. 정말 유명합니다. 김세윤 씨 정말 대단합니다. 열심히 해요. 좋아하는 맛 마음 좀 시작.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죠. 부산 사투리로 오빠야를 한번 들어보고 싶대요. 오빠야. 오빠야. 이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드카펫에 살짝 아저씨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날 문채원이랑 키스씬 찍고 있었어요. 착한 남자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나쁜 놈을 보여드리려고. 네. 좀 나빠 보이나요? 네! 여기 위에도 너무 아슬아슬하게. 예. 송중기 씨 손길 열렬히 환호하는 부산 시민들. 드라마 촬영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그의 손길이 저에게도 나왔습니다. 역시 착한 남자죠. 저는 이제 계속 드라마 촬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영화 홍보도 하고 있고요. 물놀이 하러 왔나봐. 요즘 어떤 상황이에요? 소풍인데 물에 빠졌답니다. 어디서? 왜 다 비슷비슷한 소리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영재도 하고 뛰네요. 질문이 영웅재 중입니다. 알고 보니 영웅재 중 팬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요. 물에 똑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로 붙여지고 있네요. 저 세 분도. 그렇군요. 알았어요. 만져보세요. 네. 오빠예요. 전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매력있고 멋있는 부분은? 보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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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중학교 3학년 친구에게 보조개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보조개 만지세요. 이상해요. 네. 송중기 씨를 향한 정말 수많은 손들. 피부 만지고 싶다. 모두들 피부를 좋아합니다. 송중기 씨가 이렇게 좋아요? 재밌네요. 진짜 뭐다 먹을 것 같아요. 이분 숨을 못 쉬어야죠. 많이 꾸미고 나왔어요. 네. 이번엔 20년 지입니다. 같은 단어를 말해야 됩니다. 야, 실패입니다. 실패. 입술색도 불리하네요. 그렇어요. 자, 그러면 오빠를 좋아하는 만큼 춤 한번 더 춤 시작. 짜장면하고 짬뽕 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외치는 거예요. 자, 배우시고 하나, 둘, 셋. 짜장면. 짜장면. 조금 애매했지만 통과입니다. 통과. 첫단계 1단계 선물은 통. 하나 둘 셋. 2단계 통과. 2단계 선물은 백화그. 마지막 3단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말 운이 좋군요. 마지막 3단계 선물은 업어주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손이네요. 울라 그래요. 저 매우 처음 보는 거. 울지 마요. 따사로운 가을 햇살만큼 따뜻한 남자 송중기. 친절한 부산 시민들. 예. 고맙습니다. 대단했어요. 재밌었어요. 한 번 더 나가실까요? 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근데 진짜 대단했어요 아까. 역시 배우는 좋은 작품을 해야지 더 잘생겨 보이는구나. 배우는 작품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문채원 씨가 너무 이쁘다 이런 것만 느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채원 너무 이쁘잖아요. 실제로 봐도 예쁩니까? 채원 씨는 여신이고요. 또 시연, 박시연 누나는 제가 아는 유부녀 중에 가장 섹시해요. 네. 정말 저는 요새 복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송중기 씨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공부 잘하는 스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스타.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안 돼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고른 작품이 바로 이 늑대 소년입니다. 숲에서 자란 늑대 소년과 세상의 마음을 닫은 소녀의 감성 멜로. 기대되시죠?